참 우리가 보수라고 자꾸 저는 지금 한 느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얘기하면 대북 문제 얘기하면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한다고. 어?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언론 특히 언론이 원칙을. 그리고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국회의원할 때도 김은혜 의원은 원칙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강경파라고 얘기를 해. 같은 얘기라도 어? 김은혜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중동이 강경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좀 부드럽게 기회주의적인 말을 한 사람은 온건파다 얘기한다고. 이건 강경과 온건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원칙이 아닌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언론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국민들이 거기서 누가 넘어가요 지금요. 근데 저는 하나 느끼는 것이 보수라는 표현도 보수 진보라는 표현도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 국회의원할 때 영국에 한번 뭐 영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 영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저녁을 왔는데 갔더니 런던 근교에 저택이더라고요. 옛날 집이에요. 몇백 년 된 집인데 마당도 넓고 이런 집이에요. 갔더니 저녁 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설마는데 뭐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골두문 같은 게. 그러면서 이건 자기 맷돌이 할아버지가 어느 전쟁에 나가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전사하셨다. 이건 투구는 이건 뭐 자기 맷돌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사했다. 뭐 이런 게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전사했어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전사한 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 지도층 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은 국가가 아니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일반 서민들 보고는 군대 가라 안 가라고 자기들이 제1선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귀족들이 다니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의 제일 위험한 데 가서 죽는 바람에 절반 이하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총리를 하시는 분 황교안 총리 군대 안 갔습니다. 그 앞에 잠깐 하던 이완구 총리도 군대 안 갔습니다. 그 앞에 하던 정운영 총리도 군대 안 갔습니다. 그 앞에 하던 김항식 총리도 군대 안 갔습니다. 그 앞에 하던 정운찬 총리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가 다 너무 없어. 아니 그리고 연평 해전 사건이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5명이 모였는데 이 15명 중에서 3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한 정권이다. 진짜 대단한 정권이에요. 우리 보수를 이렇게 표방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인이 건강 진짜 건강이 나빠가지고 또는 그 외아들이기 때문에 몇 대 독자이기 때문에 군대를 합법적으로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군대를 안 가는 군대 면제자가 전국의 전체의 6.4%입니다. 남성들이 6.4%가 진짜 그건 이유가 있어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군대 안 가는 사람은 6.4%입니다. 그런데 재벌가 아들들은 33%를 군대를 안 갔습니다. 삼성은 73%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은 41%를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균은 6.4%인데 어떻게 30%, 40%, 70%를 군대를 안 갑니까? 근데 이유는 다 그때 건강상의 이유래요. 근데 제가 요즘 갖고 가다 만나서 보면 국회의원 중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간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골프 치는 것만 아주 힘있게 잘 쳐. 비거리도 많이 날라가고. 왜 어떻게 골프 칠 때는 잘 가더니 젊을 때 20대 때는 그렇게 가난해 몸이 안 좋아서 군대를 안 갔나 이해를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알아서 안 가는 겁니다. 군대를 가서 충성할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우리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충성을 하는 대상이 꼭 아니다. 친일파가 되는 나 그러는데, 야, 우리 이렇게 다 알잖아. 뭐하러 군대 가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쳐. 이렇게 알자, 이렇게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건 모르는 국민들만 속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정부의 고위 관리고 아들은 미국 시민이고 이런 나라가 얼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고위 관료예요. 어? 장관 후보예요. 근데 아들은 미국 시민이에요. 근데 그 사람 또 군대 안 갈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 마오고 베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안 마오고 베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막는, 이게 망하지 않으면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 망해야 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걸 안 망하게끔 새로운 세력이 민족 자주의 기반을 든 그런 세력들이 권력의 토대를 쌓는 그런 나라로 바꾸지 않으면 애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부터 애국의 대상인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망하면 안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선 후보가 이것저것 정치공학적으로 잔재짚으시지 말고 우직하게 매기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정치공학적인 계산하지 말고 매기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없으면 찾아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오신 어른들께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시라고 생각하고요.